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부 신3변 시대. 오늘은 지와 함께합니다. 지. 안녕하세요. 네, 지. 네, 안녕하세요. 양결입니다. 네. 오늘은 혼자예요. 네. 어, 진짜 혼자예요? 양 변호사 하는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아이, 알고 있어요. 네. 네, 저 우리 손 변호사는 오셨고 우리 백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아까 네. 문자 소개한 거 보니까 평소에 굉장히 살벌하게 하고 다니나 봐요. 네. 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게 하고 다니죠? 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좀 그렇긴 해요. 네, 그렇죠. 솔로라서 네. 네. 오셨는데 인사부터 네.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네. 비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몇 번 듣고 안 듣고 있을지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좋진 않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뭐 험상 웃습니다 좀. 네. 네. 사실 직업이 변호사에서 천만 다행이에요. 예, 예전에 또 거기 얽힌 일화들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오늘 저 준비된 소식은 요건데 김하성 선수 얘기부터 해볼게요. 양변 일단 누군지 모를 거니까 김하성 선수가 네. 누군지. 메이저리거라네요. 메이저리거라네요라는 건 또 뭐야. 아, 골든글러브도 수상했답니다. 예, 예, 골든글러브 뭔지 모를 테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저 골든글러브로 올해 수상한 샌디에고 파드리스 소속의 김하성 선수. 손변 이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예전 키움에서 뛰던 시절의 후배 선수를 고소했어요. 네, 어제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네. 소식인데요. 왜냐하면 야구 선수들끼리 서로 이제 고소 고발전, 네. 폭로전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작은 어제입니다. 김하성 선수 측에서 이 후배 선수를 공갈죄로 이제 고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공갈 협박을 당했다라는 주된 사실관계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강남의 한 술집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김하성 선수하고 후배 A씨하고 이제 조금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예. 그런데 양쪽의 입장이 다릅니다. 일방 폭행이다, 뭐 쌍방 폭행이다 입장은 다른데요. 그때 이제 후배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았고 그때 거액의 4억 원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4억? 네. 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많이 줬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게 김하성 선수 측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이 접수가 된 겁니다. 그때 술집에서 술 먹다가 몸싸움 있는 걸로 4억을 합의금을 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돈 내놔라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 공갈했다. 네, 보통 합의서를 쓰거나 합의를 할 때는 더 이상 뭐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잖아요. 네. 그걸 전제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지속적으로 내가 그 당시 문제를 삼겠다라는 취지로 압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변 이저 그럼 후배 입장, 김하성 선수 입장은 잘 알겠어요. 네. 고소를 당한 후배 선수 네. 그 선수 입장은 뭐예요? 후배 선수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 야구를 그만두고 로드 매니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런데 김하성 선수. 김하성 선수의 로드 매니저. 그런데 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이 있었다. 네. 기분 나쁘다고 뭐 그냥 폭행하고 또 말도 함부로 해서 모욕적으로 하고 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서 뭐 합의금 받고 이제 그만두고 있었던 일 얘기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 후배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오히려 김하성이 본인이 이런 얘기들을 바깥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았을 뿐이지 돈을 더 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면서 또 내가 이렇게 사실은 김하성에게 맞았노라라고 사진도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또 그 사진이 김하성 측에서 또 재반론을 했어요. 예. 그거 내가 폭행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옛날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어떤 폭력을 당했다라면서 보냈던 사진을 왜 엉뚱하게 나한테 또 써먹냐라고 했고 거액의 합의금이 좀 세긴 세잖아요. 예. 한 번 싸움으로 그 정도까지 돈이 나오기는 어려운데 이게 그때 사실 잘못한 일이긴 한데 이 집합 코로나 기간에 술을 같이 먹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합 금지 의무 위반이잖아요. 예? 그때 위반이었고 또 병역 특례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무마, 그거를 이제 혹시 문제 될까봐 그렇게 거액의 합의금을 준 거다라고 김하성 측에서는 또 재반론을 했어요. 아니 저는요 이거 뭐 지금 뭐 수사하니까 김하성 선수가 공갈로 고소했으니까 고소인 조사, 그 다음에 후배 선수는 피고소인 조사로 조사를 받을 거니까 사실관계 나오겠지만 이 보도 처음 보고 딱 드는 생각은 저는 앞서 양변에 했던 그 얘기 김한성 선수가 반론했다는 합의금 너무 센데? 그러니까 왜냐면 술 먹고 일방적으로 막 엄청난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냥 몸싸움 실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진단서 끊어봐야 폭행 이건 뭐
진단서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신랑이라고 하면 이걸 뭐 4억이나 합의금을 줬을까? 네, 보통 한 2, 3주 정도 되는 상해 진단서가 나왔을 경우에 통상적인 합의금, 그러니까 통상적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미긴 하긴 한데 500에서 1000으로도 합의를 많이 하죠. 예.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거액에 익숙이 때문에 사실은 합의금이라는 건 그 사람의 뭐 재산 상태, 경제적 지위, 그렇죠.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직업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 우려가 돼서 이제 거액을 줬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아, 뭐 예를 들면 김하성 선수는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 진출 앞두고 있어서 그쵸. 가는데 발목 잡힐까봐 그랬다. 뭐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야겠다. 네 가정을 깨뜨리지 않는 조건으로 뭐 합의금 달라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건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냐 그걸 초과해서 상당히 그 사람을 해를 끼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요. 만약에 이 4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죠. 폭행 합의금을 받는 거는. 예. 그를 초과하는 협박이 있었다면 공갈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하성 선수는 고 문제가 걸려있다. 그렇죠. 아니. 집합금지 위무. 그러면 군대 가야 될 수 있으니까 메이저리그 대신 군대로 가야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럼 그 군대 가게 돼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병역 그래요? 특례를 못 받아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걸로 돼서. 아, 그 병역 특례 저 그게 취소될 수 예, 있다. 예. 그럼 지금도 아 지금은 이미 지금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저 보시죠. 일단 수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너무 섣부르게 이런 얘기 나오면 꼭 그 댓글로 섣부른 추측 달았다가 또 그걸로 본인이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는데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 좀 사실관계 좀 보시면 되고 수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다음 주제를 좀 볼게요.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 이런 거에 관련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집에서 근데 사실은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냄새가 많이 나긴 나. 그렇죠. 그건 맞아. 근데 그게 과연 이웃집한테 피해를 질 정도의 민폐인가? 저희는 주방에서 구워 먹기는 해요. 네. 네, 구워 먹는데 이 사안은 이제 베란다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삼겹살을 구웠을 때 위층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냄새가 가니까 이거 너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 먹는 걸 금지시킨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삼겹살을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많아 일주일에 한 번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법이나 법률로 규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밑에서 너무 자글자글 맛있는 김치찌개 막 오면은 아 사람이 어우 맛있겠다 막 나눠 먹지 막 이런 생각은 들지. 너는 김치찌개 끓여 먹지만 이런 생각 좀 안 들긴 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타면 딱 치킨 냄새 날 때 있잖아요. 배달 아저씨 바로 올라가셨으면 그러면 치킨 먹고 되게 맛있게 나죠. 그 1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삼겹살 구워 드시면 그 냄새 나잖아요. 야 이거 먹고 싶은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 여기서 구워 먹고 난리야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티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이게 이걸로 분쟁이 되게 많은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흔한 소재라는 거예요. 이 삼겹살 다툼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글을 좀 자세히 보다가 이걸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진짜 이분이 그 냄새 정도 피운 건지 아니면 막 연기 확 올라가가지고 위층에 빨래에 막 그 뭐 냄새 뵐 정도까지 한 건지 한 번이었는지 막 가끔 뭐 한 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자주 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이웃 사이에 이런 거에 관한 서로의 소통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갈등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 주방에서 후드 틀어놓고 그쵸.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예전 아주 젊었을 때 소시적에 저 주방 저기 막 거실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다 큰 팬 놓고 삼겹살 몇 번 구워 먹었던 기억이 갑자기 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윗집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 네,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긴 거실만 하네. 거실만 해도 괜찮은데 베란다에서 하면 연기가 또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니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민법에 보면 생활방해 금지 조항, 임의시효 금지 조항 보면은 그게 매연 열기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정도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게 핵심이 매연이나 연기, 냄새 이런 것들 수위 난도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쵸. 참고 고기에 넘으면 예를 들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미 삼겹살 냄새는
그거를 수준을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층간 소음으로 이제 생활 분쟁을 이야기 드리면 몇 데시벨이 주간에 몇 분, 야간에 얼마 이렇게 돼야지 이제 수위 난도를 넘었다라는 공식적인 게 있는데 냄새는 네. 없어요. 악취 방지법 같은데 보면 악취를 규정은 해놨거든요. 네. 암모니아, 너무 싫죠. 네. 그런 거 이해는 이거 참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왜냐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고 예를 들면 저 방송 관리사무소 방송할 때 층간 소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베란다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연기 위로 올라가요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삼겹살 구워 먹지 못한 얘기는 아직 안 하거든요.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게시판에서도 의견이 갈리네. 9780님 베란다 삼겹살 이거는 같이 안 먹어서 화났다는 게 본심이라고 봅니다. 하셨고 랜디오님은 베란다에서 삼겹살은 흡연이랑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거 많이들이 갈리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도 관대할 수 있는데 삼겹살 싫어하면 아우 나 돼지고기 냄새 제일 싫은데 말이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란다에서 올라와서 내 빨래 고르는데 빨래 냄새 배면 그랬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아직 근데 저 분쟁 저 판례가 없는 것 같아요. 판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규정이 명확하게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식 관련된 게 하나 더 볼게요. 이건 뭐야?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메뉴판 사진 그대로 음식이 오지 않았다고 복도에 음식을 뜯어놓고 진열한 진상 손님이 있다. 네, 온라인 네. 커뮤니티 자영업자분들 많이 들어오는 곳에 네. 배달 진상이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일단 초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음식을 받았는데 메뉴판 사진에 있는 제품이 안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네. 이 이제 사장님은 손님에게 사진은 연출입니다. 제공되는 음식은 배달 앱에 적혀 있는 음식만 나간다 이렇게 안내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진에는 메밀이 있었는데 네. 메밀이 이제 배달이 안 간 거예요. 겁니다. 아, 초밥이랑 사실, 세트로 오는 메밀. 네네. 근데 네. 사진에 있으면 무조건 줘야 한다. 그러면 사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이 식당 주인은 메밀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가격도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알아서 환불을 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환불해 주겠다라고까지 이제 사장님이랑 협상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음식을 밖에 내놓을 테니까 10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초밥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투명한 거 이제 팩 씌워서 오는데 이 음식 포장 모두 벗기고 뚜껑을 모두 열어 둔 상태로 아파트 복도에 마치 진열하듯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제 내놔서 네. 여기에 이제 배달 관련한 분쟁이 생긴 건데요. 네. 뭐 문 앞에 내놓은 음식 치우면서 지저분해졌다고 와서 청소하라고 계속 전화하고 그리고 뚜껑까지 다 뜯었다 이렇게 이제 불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뭐 복도에 저 쭉 늘어놓은 거는 그렇다 하도 변론으로 하고 제가 궁금하고 양변. 근데 실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네. 사진 보잖아요. 네. 근데 진짜 메뉴판에 있는데 메뉴판에 예를 들어서 초밥식이나 돈가스를 시켰는데 우동이나 메밀 주기로 사진이 있어. 근데 안 왔어.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항의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사건 같은 요 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그 사진에는 김막기하고 냉모밀이 들어있는데. 실제 오늘 음식은 김막기 냉모밀은 빠지고 네. 대신에 고로케하고 샐러드는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혀있는 것도 고로케하고 샐러드가 적혀있어요. 글로 네. 적혀있기는. 그래서 아까 글하고 사진에 달랐던 네. 거구나. 1차적으로 분명히 네. 좀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밥 세트였으니까 그 메뉴들은 부가적인 서비스 메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밥은 제대로 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환불 게다가 이 사장님이 또 환불까지 해주셨는데 네. 그 배달비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환불을 해줬는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배달하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고객이 뭐 불만이 있어서 환불을 하긴 하는데 예. 멀쩡한 음식이니까 뭐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배달기사분이 가봤더니 아파트 쭉 음식을 얘기하고 좀 뜯어서 늘어놓은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뜯는 과정에 간장 쏟았다고 청소까지 하라고 사장님한테 했더니 그건 좀 과했죠. 알겠습니다. 자, 한 1분 30초 남았는데 마지막 소식 짧게 짚어볼게요.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사건 이거 혐의가 바뀌었죠 지금? 다른 게 아니라요. 네. 치료를 받으신 분이 넉 달 만에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주치상 그리고 위험운전치사상이었는데 상이 상처 상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도주 치사 그리고 위험운전 치사로 혐의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럼 형량은 엄청 높아지죠? 형량은 건가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다친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1년 이상이었는데 네. 1년 이상 징역형인데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됐고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 사건 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네. 사람이 차에 치여서 쓰러졌는데 이게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었고 구조하진 않고 자기가 약물을 냈다는 것 때문에 병원 가서 입을 맞추려 한 정황들이 드러났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가해자가 저 법정에서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뭐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형량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건 뭐 엄벌이 처하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양 변호사의 코너, 단독 코너, 원샷 받는 코너, 살롱드지. Chose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y a. 양변. 일단 오늘 그림을 제가 딱 보고 드는 생각은 네. 오늘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와 관련 있는 그림일까라는 궁금증. 정말 요즘에는 주제에 맞는 그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아까 삼겹살과 관련된 얘기에서 삼겹살이요? 네, 삼겹살. 여기 삼겹살 안 나와요.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그거 찾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림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19세기 영국 화가인데 이제 기독교 쪽에 좀 깊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네.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림으로 명망을 얻었던 화가이고 그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고요. 이 같은 제목으로 여러 개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헌트도 두 개 정도를 제가 그린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아마 영상에 나가고 있는 건 그중에서 이제 영국에는 성당한 곳에 있는 그런 그림으로 알고 있어요. 주제는 뭐냐면요. 성경의 예수가 본인이나 본인의 제자들에게 그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지는 것이고 당시에 소금도 이제 소독제로도 쓰였었고 꼭 필요한 어떤 존재가 되려는 거였는데 그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면 그 식탁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 위한 빛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의미일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헌트가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뭐 손을 보면 예수가 손에 등불을 들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열어주면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라는 네. 뜻인데 이 재밌는 게 그림에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연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과 마찬가지의 비유를 여기에 화가가 녹인 것이고요. 아까 왜 삼겹살을 하다 엉뚱하게 이 생각이 들었냐면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과연 삼겹살과 무슨 관련인가 그게 궁금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웃들끼리 문을 닫고 지내죠. 서로가 서로의 소통이라는 게 좀처럼 없죠. 물론 요즘에 문 함부로 열어줬다가 강력범죄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웃이라는 게 법적으로도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고 법 규정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공동주택을 하면서 서로 인내하고 참아야 될 부분들도 법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 문제 같은 데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도 봐도 여기서 처음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데 집에서 이렇게 냄새를 피우는 거야? 서로 뻔히 아래층인지 안돼도 누가 여기서 냄새 피우는 거야? 밑에서는 또 당신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실랑이가 벌어졌던 거예요. 제가 그분들 탓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요즘 갈수록 뭐 저도 별로 크게 뭐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니까 네. 이런 사소하게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서로가 안쪽에서부터 손잡이가 안에 달려있는 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가 조금씩 다가가는 어떤 네. 주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골라봤습니다. 삼겹살을 구워주시는 분도 네. 저 그 윗집도 네. 조금씩 이해하자. 평소에 알았으면 네, 이렇게까지는 발등이 번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층간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랫집에 사시는 분도 윗집에 사시는 분도 서로를 조금씩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양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저 살롱드지하고 신산분 시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